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할 강의 주제는 학년별 취업 전략이에요. 자, 과연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별로 배우는 교과목도 다릅니다. 그리고 배우는 수업의 깊이도 달라요.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어떤 수업, 어떤 취업 전략을 준비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취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내신 출결 자격증. 마치 취업 준비계의 산소와도 같은 존재죠. 자, 화학기호 모르는 사람들 혹시 있나요? O2, 산소죠. 자, 취업계의 산소와도 같은 존재, 내신 출결 자격증이에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또 추가되어야 될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좀 포트폴리오라고 전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대학생 언니, 오빠, 형들. 굉장히 포트폴리오 준비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과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많이 준비하고 있나요? 내신 출결 자격증 준비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포트폴리오를 왜 하냐? 아유, 그럼 취업할 생각을 말아야죠.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거 잘한, 나 이거 열심히 잘하고 있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왜? 학생이면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학생, 이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나는 출결이 무조건 다 개근입니다. 물론 칭찬받아야 되죠. 하지만, 잘했어요. 그러나 저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니니? 학생이라면, 뭐, 아파서 못 나왔다, 이건 괜찮은데, 개근 받았다고 되게 너무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내신? 잘 받았다고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내신은 정말 근데 성적 잘 받기 힘들잖아요. 뭐, 내신 공부 잘해서, 시험 공부 잘해서 내신 잘 받은 거, 물론 칭찬할 만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자격증도 마찬가지겠죠. 자격증은 솔직히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필기시험 면제의 실기시험, 의무검정이라고 하죠. 그 의무검정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의무검정 자격증 하나라도 여러분들은 취득하고 졸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래 가장 기본적인 산소와도 같은 존재의 스펙이죠. 자, 다음 두 번째 2학년. 2학년들은요,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들어왔어요. 2학년들은 12월 달, 2학년 마치는 12월 전까지 전공 자격증 2개 정도는 취득을 해놓으셔야 돼요. 1학년 때는 이 과가 나랑 맞는지, 이 학교가 나랑 맞는지 아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뭐 표현을 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1학년 시기를 지낸다면 2학년 때는요, 전공에 완전 깊숙이 빠지셔야 돼요. 이 학과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이 전공이 나의 밥줄이 될 거예요. 이제 내가 취업해야 될 분야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술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 완전히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3학년 때는 이런 곳에 올인할 시간이 없어요. 왜? 의무검정 시험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취업처 알아봐야 되죠. 빠르면 2학기 때 취업을 나가버리니까. 2학년 때가 굉장히 여러분들 스펙을 쌓기 위해 좋은 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12월 전까지 여러분 과에 맞는 전공 자격증은 2개 정도는 취득을 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3학년 때 취업을 할때 무난히 취업을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로만 제가 풀어놔서 그러지 나중에 3학년이 되면 여러분들 이 자격증 때문에 우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포트폴리오 디테일하게 작성하기. 1학년 때는 그냥 닥치는 대로 포트폴리오가 될 만한 것들은 다 포트폴리오로 만들라 그랬어요. 이제 2학년 때는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분야가 어느 정도 정해졌고 이과가 흥미가 느껴진다면 이제 그과 그리고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선별 작업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이 포트폴리오 역시 여러분들 지금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3학년이 되면 이 포트폴리오가 없어서 취업 부장님이랑 같이 동행 면접을 가도 취업 부장님이 그 HR 인사 담당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우리 애가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애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이 정도면은 뭐 출중한 외모 아닌가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는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아무리 말해도 아마 마음에 와닿진 않을 거예요. 왜? 당장 나한테 닥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이 강의 듣고 제발 대한민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한 33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라도 한 10명이라도 혹은 더 욕심을 내자면 100명이라도 좀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용 사이트 정독 및 업체 위시리스트 만들기. 우리 2학년 때는 한 2학년 2학기 정도 그때쯤 되면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직무와 맞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인크루트 우리 인크루트에서 영상을 찍으니까 다른 포털 사이트는 말하지 않겠어요. 자, 인크루트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사들을 무조건 다 정독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가 있고 내가 원하는 이 기계 분야에 어떤 회사가 있고 연봉은 얼마고 몇 명을 뽑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 같은 것도 보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들을 즐겨찾기를 해놓고 2학년 때부터 이런 물밑 작업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나중에 3학년이 됐을 때 내가 미리 알아놓은 회사 그 회사에 대해서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단순하죠? 사이타마가 이래서 강해진 거예요. 굉장히 아주 심플하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단순히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실천합시다. 집에 다 컴퓨터 한 대씩 있죠? 없으면 PC방 가서라도 검색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PC방 갈 돈이 없어요? 학교에서 컴퓨터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저 인크루트 들어가서 채용 사이트 들어가서 회사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활동, 공모전 경진대회, 그리고 교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기, 그것도 바로 2학년이에요.